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법까지 바꿨지만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관리비는 여전히 눈먼 돈입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10년째 일하던 경리 여직원이 지난 10일 돌연 잠적했습니다. 청주시가 아파트 실태 조사를 벌이기 바로 전날입니다. 알고 보니 지난 5년간 무단 인출하거나 과다 인출해 횡령한 관리비가 1억 9,3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저도 지금 피해자예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 300가구가 넘는 이런 아파트는 매년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지난해 법률이 개정됐지만 이 아파트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다른 아파트도 경리 직원이 차명 계좌를 만들어 1억 5천만 원을 빼돌리다 적발됐고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1억여 원을 빼돌린 여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미치는 못하겠다. 내가 낸 관리비가 잘 쓰이는지 확인해야 할 입주자 대표회의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 입주 대표회의 측에서도 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